과연 대한민국은 선진국일까요? 사실 한국이 선진국이냐 아니냐의 논쟁은 오래전에 종결이 되었습니다. 선진국의 정의는 경제가 고도로 발달하여 다양한 산업과 복잡한 경제체계를 갖춘 국가나 지속적으로 경제개발을 하여 최종적인 경제발전 단계에 접어든 국가를 보고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즉 선진국이라는 것을 볼 때는 경제적인 지표만 보고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가령 중국은 강대국이지만 선진국은 아닌 것처럼 군사력이나 국력이 강하다고 해서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강대국과 선진국을 오해하여 한국은 선진국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시는 분들 꽤나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가지 지표를 통해서 한국이 왜 선진국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DP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GDP는 국내 총생산으로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영토 안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 합계입니다. GDP를 통해서 경제 규모를 파악할 수 있죠. 한국의 GDP는 2021년 기준으로 1조 8,102억 달러로 세계 10위입니다. 이는 호주나 스페인, 스위스, 네덜란드보다 높은 순입니다. 세계 10위 규모이기 때문에 상위권인 나라이고요. 1인당 GDP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인당 GDP는 앞서 말한 GDP를 인구수로 나눈 겁니다. 1인당 GDP는 국민들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GDP가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파악한 데 유용하다면 1인당 GDP는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한국의 1인당 GDP는 2021년 기준으로 34,983달러로 세계 24위에 등재되었고 이는 이탈리아, 대만과 비슷하며 21위에 프랑스, 22위에 일본이 등재되어 있어서 누구나 선진국이라고 부를 만한 나라들과 비슷한 수준의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 1인당 GDP의 평균 13,000달러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이기만 해도 전세계 중위소득의 2배 이상을 버는 상류층에 해당하죠.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치더라도 전세계에서 20억 명 안에 듭니다. 현재 한국인이 누리고 있는 온갖 혜택들은 지구에서 20억 명 정도만 누릴 수 있는 3이라는 것이죠. 보통 선진국으로 분류를 할 때 1인당 GDP 2만 달러 이상으로 잡으니까 한국은 충분히 선진국이라 볼 수 있죠. 인간 개발 지수도 중요합니다. 인간 개발 지수는 문자 해독률, 평균 수명, 1인당 국민소득 등 인간의 발전 정도를 토대로 평가한 수치입니다. 각 나라의 선진화 정도를 평가할 수 있죠. 한국의 경우에는 2021년 기준으로 0.925점으로 세계 19위입니다. 이는 일본과 동점이죠. 보통 0.8점 이상을 높은 수준의 인간개발 지수를 가진 국가라고 칭하니까 인간개발 지수에서도 한국이 선진국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0.8점 이상을 가진 나라는 전세계에서 51개국 정도인데요. 한국은 충분히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경우에는 무비자를 통해 입국할 수 있는 나라들 꽤나 많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무비자 입국 국가 수가 192개국이나 되는데 이는 세계 2위 수준이죠. 만약에 선진국이 아니었다면 달성하지 못했겠죠. 이는 한국이 전세계적으로 신뢰를 많이 쌓고 있는 나라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국제사회가 한국은 선진국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급률도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2022년 1분기 기준으로 한국의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507만 대입니다. 이는 인구 2.06명당 한 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외제차만 해도 300만 대가 넘어가고 있어서 상당히 고소득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만 보고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따질 순 없지만 국민 누구나 자동차를 구매하여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고소득 국가인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기구 같은 곳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개발도상국이라 하는 곳은 거의 없어요. 당장 IMF에서는 선진경제권이라고 해서 40개 국가를 선진경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는 1997년부터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OECD에 가입한 나라이기도 한데요. 1996년에 가입을 했습니다. 일단 아시아에서 OECD에 가입한 나라가 한국, 일본, 튀르키예, 이스라엘 정도입니다. OECD 가입 기준이 일정 이상의 정치, 경제 선진화를 요구하고 있고 회원국 대부분이 선진국에 해당하기 때문에 OECD 가입국의 선진국이라고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DAC에 가입하고 있어서 선진국이기도 합니다. 또 세계은행 고소득 경제권에 분류되고 있기도 합니다. 2001년부터 분류가 되었죠. 물론 이것이 80개국이나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고소득 경제권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선진국의 기초는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2021년에 한국은 UN 무역개발회의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진출하며 선진국이 되었는데요. 사실상 국제사회로부터 선진국이 되었다는 것을 공인받은 셈인 것입니다. 한국이 선진국이 된 것은 역사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제국주의 침탈을 받고도 일어선 나라니까요. 세계적으로 봐도 이런 나라가 상당히 드뭅니다. 그나마 골라도 한국, 핀란드, 체코, 아일랜드 정도예요. 근데 한국은 앞서 말한 3개국보다도 훨씬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출발했고 3개국보다도 높은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으니 더 자랑스럽기도 한데요. 앞서 말한 이 4개국이 선진국이 되기 전까지는 제국주의적 착취를 해야지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전부 다 깨버린 사례라 누구나 합심만 하면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선진국이 되면 안 좋은 것들도 많습니다. 이때까지 우리나라가 취했던 이득들인데요. 한국은 이때까지 농업 분야에서 전체 17.3% 정도의 관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개발도상국 취급을 받아서 우대를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개발도상국 지위가 없어져서 이제는 4% 수준만 잡아야 하고 그만큼 농산물 시장 대부분을 개방해야죠. 그 외에도 무역협정에서 개발도상국 우대 조항이 많은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득을 본 게 많았거든요. 관세 혜택이나 보조금 혜택 등으로요. 근데 이제 완전히 선진국이 되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못 받게 되었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한국을 선진국 그룹으로 지정하며 사실상 한국의 선진국 논쟁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논쟁을 해야 할 것은 한국이 과연 어느 정도 국력을 가진 나라냐죠. 언젠가 한번 다뤄보겠지만요. 한국
한국의 국력 수준에 대해서도 한번 지표를 통해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